우리는 남들의 불행을 먹고 사는 데빌스입니다. 데빌! 요즘 공공장소에 가보면 자기들끼리 관습기십 하는 그런 커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는 안 보고 쩍쩍거리고 영화를 보는 건지 영화를 찍는 건지 모르겠어. 어제도 영화를 보러 갔는데 매표소에서 줄을 서 있는데 우리 뒤쪽에 어떤 커플이 딱 붙어서 안 떨어지더라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영화 좌석 반을 예매해놨어! 이렇게! 친구들 다 앉혀놨어! 둘이 떨어져 앉아야 돼! 아니 그래서 자리가 없었는지 커플석을 알아보고 있더라고. 커플석엔 얘를 앉혀놨어! 혼자 앉았는데 꽉 찼지? 결국은 못 앉고 돌아갔어? 근데 영화 끝나고 나갔더니 아까 그 커플이 다음 영화를 다시 보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에이샷! 약이 올라서 한마디 했어. 뭐라고? 주인공 마지막에 죽어! 우린 데빌스! 앞에 커플 너무 잘 어울려요. 결혼하세요! 따로 따로! 오늘 개콘에 걸그룹 러블리즈가 왔다고 들었는데 어딨습니까? 어딨어 러블리즈? 어딨어? 어딨어 러블리즈? 어디까지가 러블리즈야? 네, 개콘 왔으니까 앞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다 나오지 마. 두 명만 나와. 우리도 텔레비 나와야 돼.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베이비 소울 진입니다. 오늘 러블리즈 멤버도 온다고 그래서 소속사에서 여러분들 사전 정보를 좀 받아왔습니다. 먼저 저 앞에 있는 서지수. 특징 비주얼 예쁨. 그 옆에 류수정. 특징 몸매 예쁨. 여기 나와 있는 베이비 소울 특징 성실함. 성실함. 성실하면 회사에 들어가지 왜 여기 와 있어. 여러분 오늘 개콘 오셔서 실제로 러블리즈 보니까 기분 좋으시죠? 근데 여기 있는 여성분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난주에 원어원 나왔었어. 그때 왔었어야지. 그만들래. 저 사실 저희가 원래는 러블리즈의 굉장한 팬입니다. 네. 저희도 오빠들 너무 평소에 팬이에요. 정말요? 네. 그럼 혹시 저희 이름 아세요? 몰라. 모르는데요. 네, 농담이고요. 저희 러블리즈도 왕호 오빠랑 윤호 오빠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 저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걸 누가 알아? 정말 재밌게 잘하시네요. 근데 개콘 실제로 와서 보니까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너무 자주 보던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실제로 나와서 보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코너 빼고! 이 코너 있는지도 몰랐어. 우리는